김장철이라서 동치미무가 맛이 있어 보여서 사다 놓았더니 약간 바람이 든 것처럼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무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무를 깨끗이 씻어서 지저분하고 시큼시큼하고 조금씩 상한 부분은 다 잘라내서 무를 잘 다듬어 놓아야 해요. 깨끗이 다듬어 놓은 무를 4등분 내지는 6등분, 아주 큰 무는 8등분해서 잘라 놓아야 해요. 잘 썰어 놓은 무를 그릇에 차곡차곡 담고 그 위에 설탕을 뿌려줍니다. 그 위에 또 무를 얹고 설탕을 다시 뿌려주고 차곡차곡 얹은 후에 설탕을 다 뿌리고 나면 그 위에 물엿 한 컵을 위에 뿌려주면 되는데요. 물엿을 뿌려준 후에 접시를 얹어서 꼭 눌러주셔야 해요. 저는 누름돌이 있어서 그 위에 얹어 놓았어요. 3일이 지났어요. 물이 참 많이 빠져 있네요. 잘 휘어지네요. 물이 잘 빠진 것 같아요. 설탕에 절인 물을 꺼내어서 이제 간장으로 담아볼까 합니다. 물을 다 꺼낸 후 설탕물은 버릴 거예요. 자, 이제 무장아찌를 담아 보겠습니다. 설탕물에서 꺼내놓은 무를 차곡차곡 담아 놓습니다. 저는 집에 있는 머그컵을 사용했는데요. 간장 4컵, 소주 1컵, 매실청 1컵을 넣었어요. 누름돌로 꼭 눌러놓습니다. 5일이 지났는데요. 장아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? 장아찌가 잘된것 같네요. 장아찌가 더 짜지기 전에 간장에서 건져내어 놓습니다. 간장은 잘 달여서 보관해 놓았다가 다음에 장아찌 담글 때 다시 재사용할 겁니다. 무장아찌는 참기름과 깨소금만 넣고 조물조물조물 무쳐도 맛이 아주 좋지만 저는 쪽파와 마늘, 참기름, 깨소금만 넣고 좀 무쳐보려고 합니다.
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꼬들꼬들하면서 아삭아삭한 무장아찌입니다. 정말 맛있어요. 김밥 쌀 때도 썰어서 단무지 대신 사용하면 정말 맛이 좋아요. 보관하실 때 물엿을 위에다 쫙 뿌려 놓으시면 수분이 더 많이 빠져서 내년 여름까지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여름에 밥맛 없을 때물 말아서 무장아찌 한 쪽과 먹으면 참 맛있겠죠?